여진구 씨의 아빠이자 마리의 선생님, 그리고 기름이 선생님, 그리고 시우유 역할 맡은 종현이 삼촌 역할이고요. 이 아이들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잘 엮여 있어서 그래서 잘 엮어주는 뭐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화 선배님과의 로맨스도 있으니까요. 재밌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민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우선 제 아빠가 아니라 새아버지입니다. 네, 제가 새아버지이시고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캐릭터니까 좀 엄친아입니다. 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좀 잘생긴 축이 좀 속하는 그런 네, 여러 가지 희망고의 황제 역을 맡았고요. 황제. 네. 부럽네요. 네. 희망고의 황제 역을 맡았고요. 마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풋풋한 그런 첫사랑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 어찌 보면 자기 감정을 굉장히 잘 누르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점점 여태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런 마인드를 좀 바꾸게 되는 그런 네. 순수한, 네, 순수하면서도 똑똑한 친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마리 역을 맡은 설입니다. 네, 일단 백마리라는 캐릭터는 뱀파이어이고요. 뱀파이어라는 걸 숨기고 학교를 졸업하는 게 목표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도 원래는 동물의 피를 먹으면서 사는데요. 재민이를 만나면서 이제 흡혈 본능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고등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시우 역을 맡은 이종현입니다. 시우라는 캐릭터는 뱀파이어로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상에서 뱀파이어가 소수 일단 약자로 나오기 때문에 약하지 않지만 약자 쪽에 있어서 그런 약 자들을 소수를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아라 역할을 맡은 비르네입니다. 조아라라는 캐릭터는요, 희망고등학교에서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지성과 미모도 겸비한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한 아이인데 마리라는 친구가 이제 전학을 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재민의 마음을 빼앗겨요. 네, 그렇게 되면서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악마의 그런 본성이 깨어나서 좀 본의 아니게 마리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